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입니다. 자, 일단 먼저 알릴 말씀부터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업체가 아니고 불법 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이유도 이런 사칭 업체에 당하지 마시라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상단에 카카오톡에 대한 친구 그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채팅방 넘어가는 만큼 이런 사칭 업체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강연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연회를 함께 보고 가시는데요. 이번 달도 24일 날이 될 것 같아요. 24일 날 강연회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을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아직 중국 증시 끝난 건 아니에요. 0.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도 0.8%, 그리고 환율이 1112원 77전을 기록하면서 환율이 조금 전일보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중국 증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또 0.4%까지 또 빠졌어요. 0.4%. 지금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지금 봉이 보면 시초가가 상당히 높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음봉에 대한 패턴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음봉이 떠 있죠. 지금 그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을 계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니케이는 일단 뭐 장이 끝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계속 이게 바뀌는 0.65%, 그리고 코스닥이 1.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 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 시장이 모두 상승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어떻다?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올라갔구나. 요게 이제 기본 팩트. 오케이? 거기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다우 증시가 1.4% 오른 반면에 그 나스닥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1.9%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IT 장비주들 또는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뭐랄까요? 혁신적인 부분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야지만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오늘 상승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중국과 다시 한번 더 대화할 수 있단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가지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희망사항입니까?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수는 아직까지도 가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루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 글로벌 증시의 루즈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국내 증시도 여기에서 가파르게 다시 한번 더 빵! 빵! 치고 갈 게 있는 조금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 부분은 단발적으로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구나. 여기서 끝! 그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주겠구나. 오케이. 내일장이 또다시 미국 증시 빠지면 또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따른 또 조정을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의 상승은 단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불확실함이 뭐랄까 이제 8월달을 계속적으로 감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그럼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금융 투자가 매도가 크게 나타났고 거기에 투신 연기금 매수를 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틀을 본다면 어때요?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제가 근데 적어놨던 게 뭐였어요? 금융투자가 1,400억치를 매도를 했는데 투신과 연기금은 매수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투신은 투자신탁. 투자신탁의 돈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합니다. 자산운용사는 뭐라고요? 우리보다 정보력이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 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투자 신탁, 투신이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장은 박스권에 대한 캔들 안에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자체가 닫혀져 있습니다. 고가 권역 자체가 어때요? 여기에서도 막고 빠졌고 맞고 빠졌고 맞고 빠지고 이번에 또다시 맞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천정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어디 정도를 밟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요렇게 작은 박스권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박스권에서 횡보 내지 조정을 계속적으로 거듭할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빠지면 손절하는데 안 빠지고 옆으로 치치치치치 가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Nothing이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작은 박스권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했을 때 요 자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608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요. 거기에 대신 하단 자체도 열려 있습니다. 하단도 한 요 정도, 요런 조금 긴 포인트, 한 요 정도의 3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폭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매도가 잡혔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금융투자는 어차피 요거는 증권사예요.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투신과 연기금, 그 중에서 투신을 봐야 됩니다. 투신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도 매수가 들어왔었죠.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자. 어차피 하방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하방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상방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중요합니다. 3번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IT 장비주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IT 장비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분야로 나뉘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IT 장비와 반도체 장비 이런 시장 자체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고 할 때
자, 반도체 장비라고 하면, 이 장비 안에서 첫 번째 이제 전공정이 되죠. 그 다음에 후공정을 나뉩니다. 후공정은 말 그대로 이제 패키징 관련 업체. 그러니까 이 전공정 안에서 또 나뉘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팹리스가 있고요. 팹리스. 그두 번째는 바운드리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팹리스 업체는 뭐 설계 담당. 파운드리 뭐예요? 이제 위탁 생산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처럼 저렇게 다 하는 것은 IMI인가? 뭐라 이럴까? IDM인가? IMD인가? IMI인가? 뭐 하는데 제가 그걸 지금 당장 헷갈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과정으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은 이 반도체 장비, 이 통틀어서 다 보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을 또다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오늘 성격 자체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일본산이 많아요. 일본이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소니라든지 샤프사, 샤프 아시죠? 옛날에 계산기도 엄청 많았죠. 이런 업체들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원래는 선두 그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산 장비들이 거기에 이 업체들의 물량 되던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체들과의 경쟁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뭐 SFA 이런 업체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 자체가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자, 뭐 원익 IPS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권에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AP시스템, 뭐 APS홀딩스 이거 꾸준히 말씀드렸죠. 별표씩 쳐가면서. 근데 이게 어느덧 오늘 만 원대 찍고 내려왔어. 이건 단기 고점 형성됩니다. 그래서 또 AP시스템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서도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않지만 결국에는 국산화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한 부분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기를 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함께 같이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뭐 SFA 반도체에 앞서서 녹화를 한게 했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상당히 긴 터널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페스도 있겠고요. 그죠? 시그네틱스 조금 유명한 종목군들로 따지면 뭐 대덕전자 그죠?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 뭐랄까요? 제약바이오라는 이쪽이 지금은 죽고 있잖아요. 이쪽이 죽다 보니까 반대로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자, 2004년,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 무슨 붐이 이루어졌냐면 벤처 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벤처 붐이 일어나가지고 IT 막 이런 쪽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죠. 기술 쪽이. 그리고 여기에서 요 상승, 2014년도 후반부터 지금 여태까지 여기 이 상승은 뭐냐?
이거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그 IT에 대한 거품이 빠졌다시피 제약 바이오에 대한 거품도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냥 지금 또다시 시장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IT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이런 벤처에 대한 상당한 붐을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비록 내일 당장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면 좋겠지만 내일 또 쉬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시대는 IT에 대한 재평가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 그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게요. 뭐 종목이야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이렇게 탑다운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얼렁뚱땅 떨어져 있는 저런 것들을 건들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트렌드에 맞게끔 지금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에 맞춰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봐야 돼요. 오늘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는 가치주를 자기도 제일 싫어한대요. 옛날에 가치를 너무 뒤어가지고 팔고 나면 오른답니다. 가치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작정 그거를 기다려서 그 소외주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이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느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다 죽고 있는데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 죽었는데 여기에서 길쭉 반등 나오겠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이상로 2만원까지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타이밍 매매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팍 차트 잘 안 보면서 차트 매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종목을 묻어 놓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죠. 트렌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4번은 좀 심각한 얘기인데, 멀어지는 화장품의 꿈. 지금은 과도기라는 얘기인데, 우리 화장품주들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오늘 전반적인 섹터군에서 지금 자동차하고 화장품만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SK 바이오랜드하고 KCI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원재료라고 했죠. 원재료 기업. 화장품에 대한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럼 그 위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잉글루드 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OEM, ODM 업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완성 업체들이죠. 근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을 상승을 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거든요. 화장품은 중국에 대한 이슈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빠지고 있죠. 중국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한국콜마라는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국콜마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여기서 한번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소폭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뭐 옛날로 치면 보부상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막힘으로써 면세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옛날만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걔네들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물건 사가지고 중국에 또다시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자상거래법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앞에서 이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방한도 취소가 된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풀어나가는 부분, 주가에 대해서 빠졌던 이유가 물론 이 한국콜마가 최근에 오늘의 하락 자체는 이런 불매운동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부터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빠졌던 것은 중국에 대한 영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풀어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 판매가 늘어나고 적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1위가 뭐랍니까? 화장품 1위가 J뷰티래요. 일본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2위는 중국 화장품이에요. 3위는 한국 화장품. K뷰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영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콜마도 이제 지금 불매운동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로스코스를 그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 자체가 저항이라 했죠. 넘기 힘든 선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자리 73,000원대 이 정도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자리인데 이런 자리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조금 과매도를 좀 주다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사가지고 큰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화장품 업종 자체가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화장품 안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이제 시세를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 올라올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에서 윗골이 끊었죠. 여기서 끊었고 여기도 끊었거든요. 여기도 끊는 거거든요. 음봉 때렸기 때문에 캔들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봉상으로는 삼중천정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게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조금은 선택적인 부분이 업황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종 자체는 좀 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를 조금 거치는 단계예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시는 길이 필요하겠고요. 자, 수산물 관련주. 대신 뭐 이런 것들은 또 과매도기 때문에 장기 투자 이런 관점은 또 다시 긍정적인 거죠. 사실. 자, 수산물 관련주. 검역 강화는 국민의 권리. 자, 일단 수산물 관련주들이, 일본이 지금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 상당히 이기적이죠. 상당히 이기적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린피스 보고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동해로 넘어올 확률, 1년 안에 동해로 넘어온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산물을 어떻게 먹어요? 수산물을. 먹고 자식을 떠나가지고, 그럼 해수욕장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동해 해수욕장 어떻게 갈래요? 해수욕장도 이제 못 가는 거야. 일본 얘네들이 몰라. 왜? 나는 이해가 안 돼, 사실. 나의 상식으로는 쟤네들은 자기들만 인류에서 아시아에서 자기들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긴 얘기 한 개 드릴까요? 일본 사람들은 유럽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아시아에 살면서도 아시아 사람은 싫어해요.
유럽 사람들을 좋아해. 일본의 백색 국가 그 지정된 곳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백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는 다 유럽입니다. 웃기죠? 그 정도로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좀 이상해. 얘네들이. 아무튼 그렇고 수산물 관련주들이 오늘 보면 뭐 CJ 시푸드라든지 CJ 시푸드 마지막에 상한가 올렸더라고. 뭐 사조 시푸드, 신라SG, 동원수산, 또뭐 동원 또뭐 동원산업, 동원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조 오양 뭐 그런 기업들인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신라의 CJ 시푸드 뭐 동원수산 뭐 이런 것들 잠깐 좀 짚어본다면 일단 CJ 시푸드가 대장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푸드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한다면 이제 오뎅, 어묵, 그죠? 뭐 이런 것들, 오양맛살, 맛살. 요즘 맛살 안 가, 맛살 잘안 먹고 크래미 먹더라고 크래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수산물 검역이 이제 강화된다는 얘기고. 요것들 아까 방송에서 했던 걸좀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앞에서 사실 우리가 요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큰 요게 이제 WTO에 대한 승소를 하면서 올라왔던 거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WTO에 대한 승소에 대한 이슈였는데 요 그림만 보면 여기서 이익신을 하고 나가는 물량입니다. 그죠? 이익실을 하고 나가는 물량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닫혀져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여기가. 3,300원 위로는 이익실은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빠질 때, 밑에서 잡았던 자리, 그 밑에 자리가 여기 요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 요 보이시잖아요. 요 자리. 여기가 본격적으로 이탈이 됐을 때 세력이 없다면 빠져나갔다면 여기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뻥 튀어요. 왜냐하면 지지되는 자리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냥 지금 앞에서 1, 2, 3, 4 지지가 안 되고 깨졌는데도 거래량 안 나오죠. 그럼 앞에 이 물량이 어디 갔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3,290원에서 2,800원까지 빠졌어요. 그냥 맞나? 응? 17%가 빠진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할게요. 3,290원. 그러면 2,800원. 그냥 15% 가까이 빠진 건데, 15%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손절을 안 한다?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손절이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 앞에 이 물량들이 매집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래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투매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밑에서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2,800원 지지를 받고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조금 작아요. 소형주입니다. 자, 요런 기업들도 어때요? 결국에는 앞에서 이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고, WTO에 승소했고, 주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거죠. 요런 것들은 이번에 조금 보내기 위한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가 한 번만에 꺼지기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다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방류를 한다는 게 짜증나죠.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일단은 주식이라는 것은 대중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중의 투자 심리 자체가 그쪽으로 좀 더 작용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반대의 극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산물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도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F 오늘 관심주 DNF도 말씀드렸죠. 이미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시세를 좀 더 내는데 이런 것도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자리. 장비 국산화 관련이고요. CJ시푸드하고 동원수산 얘기했고 재밌는 기업 한 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동화약품인데 동화약품이 요게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고 여러분들 이 후시딘 아시죠? 후시딘 그리고 또 부채표 뭐 가스 알명수 또 아까 판콜 그리고 우리 또 여름에 또 말 못할 고민 그 무좀 있으신 분들 라미실 이런 게 이제 다 동화약품 상품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탄탄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생긴 지 지금 한 100, 제가 알기로 한 120년, 130년 됐어요. 여기 이제 독립운동을 한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불매 관련해서 뿌리 찾기, 뭐 친일파 제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키워드들이 많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동화약품 같은 이런 제약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그런 이슈적인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다 정리하면서 봤고, 요즘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지 연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한 매매보다는 어차피 현재 시장의 분위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저가에서 좀 미리 사서 조금 쟁여두는 전략으로 시장을 좀 풀어나가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의미 있는 광복절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